그야말로 블랙박스, 그 이상의 블랙박스라고 네. 저희가 자신감 있게 추첨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자, 선택하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당연히 드라이브엑스 패키지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드라이브엑스 패키지 선택하시는 분들 이런 기능도 같이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 숫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자, 내 차에 보시는 것처럼 연비가 평균 연비로 기록이 되고 있고 좋은 연비 운전하실 때는 초록색 불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급가속, 급제동의 횟수, 뭐 주행거리, 차량의 전압, 상태 이런 것들도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심지어 연비의 내역까지도 그래프를 통해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면서 요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내 차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잘 몰라도요. 바로 이 블랙박스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이상이 생겼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럼요. 연료 펌프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다 알려주는데 네. 이게 무려 3천여 가지가 넘는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요. 차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이 많은 남성분이라고 해도 내 네. 차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알려주는 차량 점검 시스템까지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PC 또는 노트북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단순히 주행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주행 기록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됩니다. 지금 엑셀을 밟으면 엑셀 등의 불이 들어올 거고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간색으로 브레이크 등의 불이 들어올 거예요. 네. 우측 깜빡이를 켰더니 지금 우측 깜빡이 불이 들어오죠. 예.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CCTV를 가려줄 수 있는 네. 다양한 기록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도 참고자료로 사용해보시기 너무 좋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방향지시 등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는 요즘 급출발 거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의 이슈가 많은데 참고자료를 얼마든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요. 후방주차 보조뷰 기능인데 우리가 보통 후방 영상 보시기 위해서는 터치하시거나 버튼 눌러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근데 후진 기호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후방 영상이 뜨고 주차 표시등을 통해서 주차도 보다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위험물체 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 블랙박스의 진화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예. 그동안 블랙박스 딱 생각을 하면 사고가 네. 난 다음에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시는 아이나비 최신상의 블랙박스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안전운전에까지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네.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최신상 그리고 최고 화질이 들어가 있는 블랙박스로 오늘 이 시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저가 보상제 실시합니다. 차에게 100배 보상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에서 선택하시는 분들께는 무료 장착 서비스 쿠폰 네. 이게 8만 원입니다. 자, 무료 장착 서비스 쿠폰까지 오늘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안에 선택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주문 전화 마치신 분들 계시네요. 방송 최저가 가장 낮은 금액에 오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선택하십시오.